보시면 홍다리가 벌써 나왔습니다. 우와. 자, 여기 수컷입니다. 홍다리고요. 이 수컷과 함께 이렇게 유충들이 나와줬는데요. 여기 유충과 그리고 여기 안에 쪽 유충이 또 나와줬네요. 이야. 자, 그럼 계속 채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성충 암컷이 나왔습니다. 자, 꺼내 볼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자, 나왔습니다. 홍다리 사슴 벌레 성충 암컷이에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슴벌레 잡았는데요. 홍다리 사슴벌레가 이렇게 이만큼 잡아줬습니다, 성충이. 자, 보시면 아쉽게도 제가 미스로 한 40 이상 나올 홍다리를 턱을 잘라버렸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크기의 홍다리 수컷도 잡았으니 지금 뭐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홍다리도 있고요. 애사슴벌레도 한 마리 나와줬네요. 자, 수컷만 이렇게 애사슴벌레 나와줬고요. 와, 엄청 발발거리네요 얘들. 그리고 대충 성비율은 암컷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유충들도 이렇게 작아졌고요. 뭐 이렇게 애사 그리고 홍다리 뭐 다우리아 이렇게 총 3가지가 잡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채집 더욱 재밌는 채집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